박유정 파트너가 고른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한국수력 원자력이 체코의 두코바니 지역 원자력 발전소 2기 건설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바리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24조의 재팟을 터뜨리며 유럽 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AI 확대로 전력의 수요가 커지면서 소형 모듈 원전 시장은 0원에서 43년 3천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전력난이 불러온 원전의 부활, 앞으로의 모멘텀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원전 SMR 관련된 이슈입니다. 지난주에 체코 원전 24조 수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한번 시세를 분출하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제 원전주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겁니다. 지금 들어가느냐, 네. 아니면 아예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느냐, 어떻게 보세요? 숨 고르기는 한번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섹터임에는 틀림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번 체코 수주전이 대규모 수주인 점에서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수주를 발판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유럽 쪽에 여러 가지 또 대형 수주를 딸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까지 현재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이 방산주처럼 한번 네. 폴란드 수출 뚫고 나면 다른 쪽으로 동유럽의 수출이 많이 늘었듯이 네. 원전도 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약간 너무 희망적인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정도의 대규모 수주인 거는 사실 지금 역대 최초이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최초 처음에 어떻게 이제 뚫고 나가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존에는 이제 바라카 원전이 가장 좀 대규모 네네. 수주에 해당했다면 그쵸. 지금은 이제 조단위가 기존에는 10조 원대 미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20조 원 이상의 그런 대형 수주를 따냈다는 점에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지금 이제 유럽연합 쪽에서도 현재 탄소 중립 산업법을 마련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원자력 발전 기술을 탄소 중립 기술에 포함하고 있는 네네.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의 여러 국가들 있죠.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튀르키예, 영국, 스웨덴 대충만 나열해도 정말 큰 국가들이 지금 원전 건설 계획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수주 모멘텀은 많다고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다가오는 2030년에 상용화가 될 SMR 소형 모듈 원전 쪽에도 관심을 네.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지금 이 소형 모듈 원전이 상용화가 되지는 않았고 그쵸. 인가가 되고 지금 개발 중에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AI 시대이기도 하고 데이터 센터 전력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대비를 해나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 2026년도가 뭐 두 배 정도 전력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2030년도가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거의 한 제곱근 정도의 그러니까 거의 한 5~6배 이상의 전력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이런 원전을 짓는 것은 아무래도 그 공사 걸리니까. 기간이나 시간이 기본적으로 3~4년 정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요. 거기에다가 유지보수나 하자까지 조금 더 대응을 하자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럼 SMR을 지으면 어느 정도를 예상하는 거예요, 기간이? SMR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빠르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네. 되는데요. 이게 SMR, 소형 모듈러 리액터. 그러니까 모듈러라는 이제 건설 방식이 공장에서 건자재나 이제 건설 부품들을 조달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만든 다음에 현장 가서 조립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형 모듈 원전 역시도 크기가 작다 보니까 공장에서 이제 웬만한 부품이나 이런 자재들을 다 조달한 다음에 현장 가서 조립만 하면 되어서 이 공기 자체가 굉장히 짧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경제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제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초기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지만 발전 비용이 조금 더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전체적인 총합 비용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기 자체가 굉장히 짧다 보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건설을 짓고 나서 그다음에 한 2년 정도면은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형 모듈 원전 볼 때는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잡음들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 많은 국가들뿐만 아니라 지금 민간 기업들 역시도 이 SMR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속적으로 이 SMR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원전 관련 섹터 볼 때 고려를 하셔서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자, SMR 이야기 나왔습니다. 뭐 빌 게이츠도 관심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은 상황이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짧게 지금 급하니까 빨리 지어서 이 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은 시간을 봤을 때 과연 이게 비용의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합리적인 것인지 계산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일단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관심이 큰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원전이나 SMR 관련 종목들 흐름 어떨까요? 지난주에 좀 변동성이 있었죠.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 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원전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팀코리아의 체코 수주 낭보 이후에 차입매도 물량이 급격하게 쏟아지면서 금요일장 원전 관련 기업들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팀코리아로 이름을 올린 기업들은 매도 물량이 더 강하게 출회가 됐고요. 두 자릿대 약세 흐름을 나타낸 종목들도 있는데요. 다만 모멘텀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코를 시작으로 해서 곳곳에 유럽 국가도 이제 줄지어 원전 수주와 관련된 이슈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에 대한 기대감, 국내 증시까지 언제든 이어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기술력을 인증받은 다양한 기업군들 가운데 단연 독보적인 기술력은 두산 에너빌리티겠죠. 전거래일에는 4%가량의 내림세가 나왔고요. 수주 소식 이후에는 급격하게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다만 전일 2만 원 선을 유지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핵심 주기기를 공급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10%가량의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5일 차트 보게 되면은 수주 소식 그 당일만 하더라도 상승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상승폭을 이내 반납하더니 10% 이상의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 원전 종합 설계를 하는 기업이고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대 약세를 보이면서 끊임없이 최근 5일선 차트를 보게 된다면 내리막길을 그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기술인 계측 제어 설비의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BHI의 오르비텍과 같은 소형 모듈 원자로와 관련된 기업들 전일만 보게 된다면 그다지 흐름은 좋지 않은데 증권가에서는 앞으로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엄선해서 접근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그럼 곽유정 파트너님, 저희가 SMR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됩니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네. 보여집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 있는 네. 상황이긴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 좀 기회로 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일단 주식 매수 청구권 금액대가 어느 정도냐면요. 2만 800원에서 이제 900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현재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냐면요. 2만 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지금 현재 가격보다 낮다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하게 산 다음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그거에 대한 또 이득도 챙겨볼 그렇죠. 수 있는 네.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제가 일정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요. 네. 그 두산 관련된 주요 일정이 9월 25일이 일단은 주주총회가 진행이 되고요. 9월 25일에서 10월 15일까지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고민할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들은 네. 시간이 지금 아직까지 시간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제가 주가가 눌리는 시점이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더 눌리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19,000원에서 2만 원대는 계속 좀 지켜주면서 횡보세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제 구간에서 다시 이제 대기 매수세가 어느 정도 좀 밑 에서 받쳐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모멘텀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이제 수주로 인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1차 개통 핵심 주기기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맡게 되고요. 증기 터빈 등 2차 개통 핵심 주기기는 이 체코 자회사인 두산
스코다 파워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 4월 예정인 최종 계약이 성사가 되게 된다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체 사업비가 지금 24조 원이잖아요. 24조 원 중에서 무려 8조가량의 몫을 챙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주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매출로도 반영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물론 당장 반영이 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수주 잔고가 어느 정도 채워져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만드는 여러 주기기 또한 지금 해외에서 많이 쓰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지금 SMR 관련해서도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지금 현재 최근에도 차세대 이 SMR 핵심 주기기 원자로 모듈 역시도 수주한 이력이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첫 SMR 발전소에 사용될 미국 뉴스케일 파워의 SMR 6기. 이 6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든 원자로 모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만드는 이 뉴스케일 파워가 짓는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더 큽니다. 50조가량 되는데 만약에 설비 납품사로 선정이 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또 2조 원 정도의 이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의 모멘텀을 조금 더 우리가 주목을 한다면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일정들까지 고려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 관심 많은 종목이실 텐데 뭐 지금 어쨌든 지난주에 차익 실현이 좀 나왔는데 추가적인 모멘텀들은 계속 일정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따라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실서 위원님은 어떤 원전 관련 종목 보세요? 네, 저는 야스입니다. 야스요? 일단은 뭐 소형주고 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네, 생각을 변동성은 합니다. 좀 있어요. 네,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중점이 되겠죠. 여기서 SMR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테라파워는 지금 상장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상장 철회를 했고요. 네네. 뉴스케일 파워가 최근에 급등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뉴스케일 파워는 이제 거기서 이제 1세대라고 일컬어지고 지금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 이게 지금 가장 최근 소식이 지금 주민 공청회가 들어갔네요.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른바 뭐 그걸 님비 현상이라고까지 굳이 말하기가 좀 그래요. 누구든 자신의 집에 근처에 있는 거를 싫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자기도 그 상황이 오면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그게 왜 그렇게 어렵냐면 우리 무슨 그 후쿠시마에서 무슨 냉각수가 무슨 뭔 오염이 되고 막 그거를 바다에 버리고 어쩌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냉각재로 물을 쓰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세대 아까 그 저 1세대 저기는 1세대 누구였죠? 뉴스케일 파워. 네, 뉴스케일 파워는 냉각수를 씁니다. 근데 지금 빌 게이츠 가는 테라파워는 냉각수를 안 써요. 뭘로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육지에서 있는 거죠. 냉각재로 가스를 씁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위치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 소형 원자로를 그리고 큰 차이는 SMR은 결국 그거죠. 일체형 컴퓨터냐 그전에 그냥 다 선이 나와 있는 컴퓨터냐죠. 선이 막 나와 있는 컴퓨터의 단점은 뭡니까? 만약에 여기 선이 끊기거나 합선이 생기고 물이 떨어지고 이래버리면 다 나가버려요. 근데 일체형은 그 안에 다 갇혀 있거든요. 그게 바로 SMR이거든요. 거기만 완전히 피복을 단단하게 입히면은 그런 거에 대한 저기가 없는 거죠. 후쿠시마도 중간에 막 배관이나 이런 게 끊겨갖고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예 없어요. 배관 네. 피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야스의 계열사 중에 여기 들어가 보면은 15%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단단이라는 회사가 보입니다. 여기 기업 계획에 들어가 보시면은 단단이 15.20% 네. 지분율로 계열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SMR의 핵심 기술, 그러니까 지금 SMR 핵심 기술이라는 건 지금 테라파워 EU 4세대 SMR은 네. 초고온 가스로 지금 냉각재를 씁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VHTR 방식이라고 이게 초고온 가스인데 이거를 지금 운용을 할 때 TRISO라는 핵연료 제조 기술이 꼭 필요해요. 뭐냐면 삼중 세라믹 미세 피복입자 핵연료입니다. 네. 이거를 감싸는 거죠. 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관주로 엮일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SMR 관련해서 야스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두 분이 한 종목씩 알려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오늘 원전 관련 종목을 한번 자리를 잘 잡아보셔야 되겠어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해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